부모님. 그리고 초준비도 일부 상향했지만 실제로는 장관님 표정이 너무 아니요 제가 너무 불쾌하다는 표정이시네요. 너무하시고요. 정부가 소아과 붕괴를 막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관님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의원실과 논의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마디의 말도 없다가 갑자기 어제 들어오셨고 반대하는 거는 정부가 필수로 살리기를 하겠다는 의지에 반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몇 번 남지 않은 법안소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회의록에는 동의로 해놓으시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 배신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장관님.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법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아니, 법안에 대한 질의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전문 학회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회 핑계대면서 정부가 소아과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법안소에서 해당 법안이 검토됐어요. 복지부와 사전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정부가 동의 입장으로 정리가 돼서 회의록에도 보건복지부 동의로 표시가 된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법안소에 들어와서 반대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를 살리기 위해서 공들여서 법안을 제정한 노력을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와 국회가 힘합쳐서 소아과 살리기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복지부의 지금의 모습은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 오픈런 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제 법안 심사도 거의 막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법안 하나하나는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아과 붕괴를 막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저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아마 어제 그 논의 과정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의 취지를 반대해가지고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의원실과 논의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마디의 말도 없다가 갑자기 어제 들어오셨고 반대하는 거는 정부가 필수로 살리기를 하겠다는 의지에 반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몇 번 남지 않은 법안소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회의록에는 동의로 해놓으시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부가 필수로 살리겠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빼들고 정확한 추계 검증 자료도 없이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 선동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고 항상 내세우던 과학적 근거 마련 노력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를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겠다고 말했고 장관께서도 소아진료에 대해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겠다. 소아과 전공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책 의지를 표명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어제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초준비도 일부 상향했지만 실제로는 장관님 표정이 네. 너무 아니요, 제가 불쾌하다는 표정이시네요. 너무하시고요. 아니 초준비 상향했는데 실제로 한 달에 찔끔 올라가는 효과 말고 지금 정부가 진정성 있게 소아과 살리기에 노력이 없습니다. 어렵게 법안 상정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다가 동의 표시하다가 갑자기 어제 반대하는 건 너무 배신적인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필수의료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하시고 사전에 논의하시고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소아과 오히려 기피 현상을 자행하고 있고 상당히 의료계와 국민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소아과 살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법안 해결하실 건지 책임지고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세요. 예. 의원님,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법 자체에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거는 사전에
의원님과 좀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 살리기에 진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어제 법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랐는데 통과 못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정부가 조금 더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왔으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통과가 많이 못됐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심의했는데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21대 국회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안 소위 몇 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기 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노력하고 소통하시고 대안 마련하셔서 통과의 그 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 설명 있으십니까? 아, 예. 그 저희가 반대 어제 분명히 제가 회의록에 있지만은 저희는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다만 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학회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으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답이 오면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회의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제 논의한 중에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 표명이 있으셨고 정부는 분명히 찬성 의견 표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차관님. 그냥 딱 아무 예고 없다가 회의에 들어오셔서 학회 핑계대면서 반대하시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논의를 해주시기를 제발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